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2020년 1월 10일 1월 둘째 주 경마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1월 첫째 주 2020년 경마 시원시원한 것도 몇 개 때려 먹었었는데요. 뭐 80배짜리 70배짜리 그것도 주력으로 한방 한방 꽂아가지고 상당히 짭짤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자, 이제 1월 둘째 주입니다. 1월 둘째 주 첫째 주 코를 잘 뚫고 이제 둘째 주로 넘어왔는데요. 자, 주중에 또 뭐 준비 잘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2020년 들어가지고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조철의 그 주중에 부산, 과천, 관심마 올해부터 여러분들께 좀 구독자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 거는 했지만 과천 거는 안 했었죠.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 그 구독하신 분들 그 알람 혹시 그 종 모양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알람을 해놓으면 조철이 이렇게 예상을 올리면 여러분들께 알림이 갈 겁니다. 혹시나 알람을 안 해주신 분들은 알람도 해놓으시고 이제 아무튼 뭐 새해 들어서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눌러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 대한민국 현재 최고 핫한 따끈따끈하죠.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얼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런 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하나씩 좀 부탁드리면서요. 자, 아무튼 그 유튜브 대문에 보면 그 커뮤니티 거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주중 관심마 항상 그 두 마리씩 이제 매주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올해부터 좀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1월 10일입니다. 1월 둘째 주 경마인데 자, 오늘도 경주 편성이 또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리가 확실한 경주도 있고 그 다음에 안아짜리 갖다 붙여먹을 그럴 경주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뭐 1월 10일 금요일 경마도 무난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승부처가 초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6, 8, 11 제주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먹기 들어갈, 달러박스 들어갈 첫 번째 승부. 자,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 경마 부산 2경주 국산 6군 1000m 별정 A형 본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직전 경주에 데뷔전에서 조금 팔렸는데 시종일관 선행 경합을 하면서 외곽 돌면서 무너졌던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마 썬더고 이 마필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능검시 모습 보면 분명히 뭐 여기서 대가리 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인데요. 자, 5번마 썬더고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서승훈이가 기승을 한 9번마 달래입니다. 자, 이 달래라는 마필도 김어수 기수가 데뷔전을 탔는데 발주가 좀 늦었어요. 발주가 늦었는데 대아시를 쭉 밀고 나오니까 그냥 선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 대아시가 좋다는 얘기죠. 자, 5번 썬더고 이게 9번마 달래가 밀고 찌르고 나가면 자, 5번마 썬더고가 또 꼬일 그럴 경주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5번 9번이 만약에 비비고 죽는다면 두 마리가 다 부러지는 거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편하게 선행을 가면
둘 중에 한 놈은 선행 가는 놈은 꽂는 그림인데. 자, 무너졌을 때 날라올 수 있는 놈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1번 마 큰러브, 4번 마 상하이 민트. 자, 이것도 발주가 안 돼서 그렇지, 발주만 잘 나오면, 데뷔전에서도 초반에 부딪히기까지 했었죠. 6번 마 아라가야 왕성도 무너지면 올수 있고, 8번 마톰 럭키도 직전 경기 선행 경합하다 좀 무너진 놈이고, 10번 마 미녀 검객도 올라올 수 있는 놈입니다. 자, 요 중에, 뭐 배당판에 아사무사하게 팔리는 놈들, 두세 마리는 걷어낼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번 마, 썬더고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쌍승시까지 노리는 달라박스의 대가리가 한 마리가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요번 이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1월 10일 금요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달라박스 요놈은 쌍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이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적중하고 갈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북산 육군의 1300 별정 C형 3세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 제가 요 오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 말씀 또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전에 ARS 듣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제발 부탁인데 좀, 일찍 좀 입금을 시켜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냐면, 항상 보면 한 9시 반, 10시 반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조철의 그 운영자가, 또 그만뒀어요. 또. 그래서 또 바꿨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인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직원을 2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동시간대에 쫙 몰려 들어와 가지고 요번에는 좀 스터블한 아주머니인데 운영자가 좀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협조 좀 해주시면 운영자가 일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해도 상관없고, 월요일 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입금자 성함만 쓰고 요일만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면 어차피 내일 들어오실 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일찍, 하루 전에 신청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만 일찍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 말씀드린 김에 자요 현금 계좌 문정이 하루에 2만 원, 이틀에 4만 원, 자 3일은 5만 원입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신규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가다 6만 원씩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6만 원 넣으실 필요 없고 3일이면은 만 원이 할인돼서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정 신청이 있습니다. 한 달. 그게 뭐 1일부터 31일이 아니고 월 12회. 4주죠, 4주.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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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일. 3일 곱하기 4주. 12번 기준입니다. 15만 원. 12번 받으실 수 있는 거 15만 원. 이러면 하루에 13,000원꼴밖에 안 돼요. 상당히 그 할인이 많이 되니까 어차피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 월정회원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계시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안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오늘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 3세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요번 경주 메인으로 한번 상한가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최대 승부처.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3번 마맨 오브 더 월드입니다. 직전 경기 우리한테 한 구라 때려줬던 놈인데요. 자, 이번 경기 이게 빨간불이 좀 켜졌습니다. 안쪽에서 마필 가격도 이게 1억짜리 비싼 마필이죠. 안우성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다실바하고 좋은 모습 보였고, 뭐, 다실바가 휴가 갔다 잘 왔을 건데. 자, 3번만, Man of the World. 문제가 뭐냐면,
자, 5번마 베라데이도 좀 빠르고 8번마 이글스타라는 마필도 좀 빠른데 그거보다는 직전 경주 끝걸음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았었는데 경주거리가 1000에서 1300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편하게 통 하고 튀어나가면은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가 또한번 쌍머리까지 올수 있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 늘어난 경주거리에 선행 경합 조금만 옆에서 어떤 놈이 갖다 비비면 자 이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또 부러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메인 승부 달러 박스 한 놈,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렸는데요. 자, 말씀드린 5번마 베라데이, 그 다음에 7번마 굿선더도, 직전 경주 진겸이가 외곽에서 날라오면서 아쉬운 3착이었죠. 자, 다시 한번 선입 전개 가능해 보이고, 8번마 이글스타도 10월 25일 경주 보면 발주가 총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고요. 자, 제가 주중에 관심마 올려드린 10마, 9번마 비스틀러라는 마필이, 능검시에 덜컹대고 발주가 안 나왔는데 발주만 잘 나오면 충분히 여기서 또 한구라 가능한 마필이고 자 외곽에 12번마 그레이트고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추심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5경주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 잘해야 받치기다. 안 그러면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잘해야 받치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예측권 20장 노릴 달러 박스. 자, 실전 배팅 상한가. 5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자, 징검다리 UCC에서 추천을 드리는 첫 번째 실전 배팅 메인 승부. 5경주.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로 시원하게 한번 달릴 테니까.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바로 다음 경주 6경주입니다. 국산 6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아, 국산 5군입니다. 5군. 국산 5군 100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또 달러 박스입니다. 오늘 전반부 승부처 3개가 모두 달러 박스인데. 자, 5군 단거리 1000m. 거기에 대가리 팔리는 게 UMA까지 올라간 11번마 버닝플라이입니다. 자, 2연명이 올라갔겠다. 외곽에서 찌르고 감고 나가겠다. 선행 출하이겠다. 자, 대가리 팔리는데, 자, 이 마필은 결정타가 분명히 없어요. 2착으로 승군을 했는데, 덕분에 뭐, 부담 중량은 1kg 덜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안쪽에 6번마 디바인 뮤직이 문제죠. 이거 총알입니다, 이게. 거기에 9번마 액톤 스텔스라는 마필도, 맘먹고 밀고 나가면 선행이고, 뭐 4번마 바람의 꿈, 1번마 아모리스 이런 마필들도 앞선에 붙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유현명이가 탄 11번마 버닝 플라이가 뭐왕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한테는 찬스가 왔다. 버닝 플라이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보면서 버닝 플라이는 잘해야 받치기고 배당 없으면 완전히 날리고 가겠습니다. 자 11번마 버닝 플라이의 전개가 분명히 불안한. 그런 편성이다. 어차피 유연명이고 2착 승군에 부담 중량 1kg 덜어내고 대가리 뭐 팔리는 게 정상이지만 자 11번마 버닝 플라이를 위험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에 아쉬운 경주, 아쉬운 3착이었던 1번마 아모리스 1번 게이트에 들어갔고요. 선행 선입이 가능한 다실바의 4번마 바람의 꿈, 그다음에 선행 추라이 조지고 나갈 6번마 디바인 뮤직, 그 다음에 이효식의 10번마 난산여제도 두번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승군해갖고 직전에 바닥쳤는데 자, 이 마필 역시도 끈끈하게 선입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하나 아나짜리 백판짜리 본다면 재검받고 나오는 7번마 펠리체가 능검시의 걸음을 조금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정도 편성이면 11번마 버닝 플라이 정도는 이놈이 따고 들어가겠다. 자, 대가리 노릴 달러 박스를 따른 놈이 있기 때문에, 자, 11번마 버닝 플라이를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아나짜리 하나 대가리 놓고, 자, 6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또한 번, 중배당으로 한방 꽂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자, 요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처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600 별점 B형이고요. 자, 요번 8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 뭐 2경주, 5경주, 6경주가 다 달라박 승부였는데 후반부 2개 메인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뭐 고배당을 노리는 것보다는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중배당, 중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상한가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하나 시원하게 갖다 찍어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5번마 해피 피버, 1번마 한센 플래시. 자 두 마리가 깜빡이 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5번마 해피 피버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계속 센 편성에서 뛰어왔습니다.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편성 역시도 녹록한 편성이 아니었고 잠재력 분명히 앞서 있는 놈이고 자 안쪽에 1번마 한센 플래시보다 5번마 해피 피버가 빠르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 5번마 해피 피버가 갈고 넘어가는 그림이고요. 자 그 반면에 1번마 한센 플래시라는 마필은 우리가 두 번 모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자 이제 승군전은 혼합 4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4군보다는 혼합 4군이 낫겠다 생각이 된 거죠. 뭐 1600m 경주거리도 적정거리인데 자 문제는 직전 경주 38홍이 39초 2입니다. 뭐 물론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그다지 썩 좋질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1번 한센 플래시가 만약에 5번만 해피 피버가 편하게 가라고 놔주면 1번 5번 단통입니다. 그런데 김호수 기수가 놔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번 경주 1번 5번 5번 1번 두 놈의 인기 1, 2가 갈 텐데 자 부러지면 1번이다. 부러지면 1번이다. 자 5번마 해피 피버를 놓고 그래서 나머지 마필 중에서 때리고 올라올 1600m 딱 걸린 잠재력 있는 한 놈이 조천이 눈깔에 또 딱 걸렸어요.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자 1번마 한센 플래시가 직선에서 버벅대는 사이에 5번마 해피 피버에 붙여갖고 원틀로 한방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자고요. 현장에서 한 7, 8배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 돈질 빠따질 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또 한번 시원하게 승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부산 8경주 메인 승부 5번마 해피 피버는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1번마 한센 플래시가 불안하다. 자 왜 불안한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5번마 해피 피버 놓고 예측권 20장 벤산대 찍으러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또 들어갈 테니까요. 자 8경주 전국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 조철하고 같이 장한가 한방 또 찍으러 가자고요. 8경주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요 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2등급의 1200인데요 6번마 파워터치 8번마 성산사이먼 6번 8번 자 두 마리가 대끼리로 빵 뚫려 있을 겁니다. 6번마 파워터치가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이마필이 저는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안쪽에 2번마 우주대왕 4번 통일왕국도 있는데 자 통일왕국 직전 경기 우리가 놓고 때렸다가 개망신당했죠. 이어시기가 선행가라고 때려놨더니 갑질변경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선행가를 의도가 없더라고. 이놈이 선행가면 꽤 뛰는 놈인데 자 아무튼 4번마 통일왕국이 있지만은 6번마 파워터치 위험명이 뭐 선행 나가는 그림이죠. 지지고 나갈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 그래서 6번마 파워터치는 대가리인데 이게 문제는 8번마 성산사이먼이 문제입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제가 6번을 불안하게 봤을 텐데 8번마 성산사이먼이 외곽으로 밀렸어요. 이거 선행 편하게 못 가죠. 안쪽에 뭐 드글드글합니다. 2번마 우주대왕 4번마 통일왕국 5번 오썸킹이지 6번 파워터치면 다 빨라요. 그래서 8번마 성산사이먼이 뭐 따라가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지금 3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 서승훈이가 한번 철포덕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대끼리로 팔리지만 자 이것도 또 한번 위험해 보이는 대끼리 마권이다. 자 반면에 6번마 파워터치에 붙여가지고 요거 몇 배나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요, 대가리에 붙여서도 최하 한 2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주력 한 방으로 일단 갖다 꽂아놓고, 자, 나머지, 뭐, 8번마 성산 사이먼 같은 거 뒤에다 좀 받쳐놓고, 자, 6번마 파워터치에 붙여가지고, 한 20배짜리 나오는 거, 시원하게 한 구라 먼저 때려놓고, 나머지 중배당으로 좀 받쳐놓겠습니다. 자, 11경주. 6번마 파워터치는 인기 대가리고, 대끼리로 팔리는 8번마 성산 사이먼이 불안하기 때문에, 6번마 파워터치를 놓고, 8번마 성산 사이먼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째리는 한 놈, 시원하게 메인 승부,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데, 자, 마지막 11경주에 멋지게 한 구라 또 때려내겠습니다. 자,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교차가 3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쉽게 그 모바일에서 한 70회짜리가 주력 한 방 걸렸죠. 근데 모바일 경주도 우리 회원님들이 의외로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거 한 방 때려놨더니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조철한테. 잘 먹었다. 뭐 2만원 사셨다. 3만원 사셨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모바일이 됐건 뭐 본게임이 됐건 되는 족족 걸리는 족족 먹어야죠. 지난주 뭐 조철에 부산, 제주, 전북, 적중탑, 환수탑 다 때리고 올라갔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한구라 했는데, 자, 요번 주 역시 제주 역시도 또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3경주하고 5경주인데, 자,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아, 최근 3연승 때리고 있죠. 6번마 금빛축제. 공백은 좀 이게 휴양, 단기 휴양 갔다 와가지고,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3연속 입상인데 여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놈은,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한 놈입니다. 안쪽에는 4번마 풍류예찬 같은 게 찌르고 나가면, 2번마 으뜸쿰 이런 거, 뭐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고, 안 그러면 얘가, 강수환이가 요거 열심히 갈아 놓은 걸로 돼 있는데, 뭐, 정성 들인 만큼 충분히 승부 의지도 느껴지고, 자, 요거 6번마 금빛 축제가 제주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의 대가리다. 첫 번째 승부 3경주 6번마 금빛 축제를 놓고 한 방인데, 자, 문제는 요것도 대끼리마권이 3번마 마블입니다. 지금 이거 몇 연속 입상입니까? 3연속 대가리를 쳐가지고 그냥 뭐 땡땡 대끼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6번 3번 땡땡 대길인데, 자, 이 3번마 마블은 이제 제대로 상대를 좀 한번 만났습니다. 경주거리도 800만 뛰다가 이제 900으로 늘어났고, 제주경마는 이거 100m가 엄청 긴 거예요. 자, 3번마 마블 대길이 팔리는데, 현장에서 요거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 마블 이길 놈이 지금 3마리가 보여요. 3마리. 자, 요 3마리를 현장에서 때리고 마치기로 조철이 깔끔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아, 이게 3번마 마블. 뭐 현장에서 별 이상 없으면 아무튼 요 마블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팔릴 겁니다. 자, 우리는 요거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현장에서 제가 바치고 가자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바치고 가는 배당이 안 나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죠. 적어도 한 4배 이상은 나와야 여러분들께 본전 바치라고 하고, 3배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바칠 이유가 없는 놈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번마 금빛축제 대가리고, 자, 뒤에 붙여먹을 놈 한 놈 조철이 또 요 주머니에 딱 꼬불쳐 놨으니까, 자, 내일 금요일 3경주에 여러분들께 현장 예상에서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 방으로 풀어낼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상한가 또 때리러 가야죠. 조철의 제주 경마 참 잘 맞죠. 저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맞추는 게 아니고 잘 맞아주는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조철이 그렇다고 뭐 제주 경마 기술을 알아요, 조교사를 알아요, 소스를 알아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복귀하고 조교 영상 보고, 또 특히 제주 경마 같은 거는 우리 그 제주 재란 우리 안진이 이사님 후배들이 그 제주 훈련 영상을 잘 올려놓죠. 여러분들도 그 제주 재란 가시면 제주 경마 동영상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시면 되겠고. 자, 제주 오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인데, 야, 요거, 참 재밌는 그런 편성입니다. 6번마, 3다오거리죠, 6번마, 3다오거리. 얘가 뭐, 이유 없이 대가리 팔립니다. 1착, 3착, 1착, 3착인데, 뭐, 징검다리, 퐁당퐁당, 요번에 대가리 찬스죠. 그런데, 자, 6번마, 3다오거를 이길로, 적정거리 딱1400 만난 놈이 하나 딱 왔습니다. 이 3다오거리, 늘어난 경주거리 첫거리 도전이에요. 1400. 거리를 과연 적응을 바로 하겠느냐. 저는 힘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요거 제주 오경주. 제주 오경주 우리 메인 승부. 대가리 팔리는 6번마 삼다호걸. 불안하다. 경주거리 1400 곧바로 돌파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경주도 전현준이가 이빠이 탄 거예요. 뭐안 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 없이 자 57에서 57.5에서 0.5km 내려놨는데 자 6번마 삼다오걸은 뒤로 돌립니다. 와도 후착이고 자 이번 경주 선취전개 날라올롬 1400 적정거리입니다. 컨디션도 좋고 기수가 조교도 잘 시켜놓은 걸로 돼 있고 자 6번마 삼다오걸에 한방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번마 3다오걸은 받치기로 돌려놓고, 아나짜리 한놈 노리는 놈, 또한놈 있어요. 계속 강편성에서 좀 뛰어왔던 놈인데, 요것도 힘차고 있는 놈 하나 있는데, 자, 거기다가 한방 때릴 수도 있고, 6번마 3다오걸에다 한방 때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제가 컨디션 좀 보고, 상황 좀 보고, 메인 승부니만큼 현장까지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왕대가리 팔리는 6번마, 삼다오걸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력으로 한방 맞으면 상한가 올라오는 거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중배당으로 서운치 않은 그런 환수가 나오겠다. 자,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 오경주 제주경마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올리겠으니까요. 자 예측권 20장 벤싼됩니다. 요거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 조철의 메인 승부 제주경마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0일 금요일 제주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자, 뭐 나머지 경주도요 오늘 다 해볼 만한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뭐 적중 경주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승부처에서 한방한방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승부처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조철은 물러가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번 주부터, 2020년부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조철스타일에 들어오시면 그 커뮤니티 그거 클릭을 하시면 조철의 추천마가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주중에 과천 두 마리, 그 다음에 부산 두 마리. 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참고들 하시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고, 그게 올라가도 모르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 영상에다 좀 눌러주시고, 알람, 종 모양까지 꼭 설정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6, 8, 11. 2, 5, 6, 8, 11. 부산, 제주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1월 10일 금요 경마 시원시원하게 한번 맞춰볼 테니까요. 조철과 함께 기분 좋은 주말 한번 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